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원대동 주택 재개발 드디어 서구 일대 센트럴 자이가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자, 101동 84B타입 영상입니다. 자, 서대구 센트럴 자이는 지하 2층과 지상 33층 13개 동으로 총 1,526가구가 되죠. 즉 오피스텔은 132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평당 1,495만원의 분양가에 확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에 거기다 마피까지 북구 서구의 경계선에 원대동 자이 입주되고 고성동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멋진 타운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소주장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영상 오늘 올립니다. 너무 바빴어. 자, 그동안 서구 일대에 노후된 시설과 주택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활발하게 재개발이 되고 있고 있는 지역과 완료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는 서대구 센트럴 자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대옥 우리는 북구와 서구의 경계선이어서 북구 침산동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입니다. 거기다가 대단지. 아, 정말 대단해지네요, 진짜. 제가 이 지역, 제가 저쪽에 공평역이죠. 거기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지역을 제가 타고 집으로 가는 도로였습니다. 자, 이 펜스가 이제 벗어지고 이제 대단지가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정말 휴지, 영어 휴지 대단지죠. 102동과 104동, 106동에 펜트하우스도 들어서고, 아, 상가도 어마어마합니다. 110동, 111, 301동, 1층, 2층, 112, 113동, 1층에 상가가 들어서며, 111동과 110동에 원대역 횡단보도 앞에 2층 상가 전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가는 약 80 호실로 이루어집니다. 104동에는 지하에 자이안센터가 위치하여 오피스텔동과 301동과 111동 중간에 주민운동시설과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자이안센터는 남녀 사우나, 단지 내 카페, 헬스장, 독서실, 도서관,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들었습니다. 자, 84B타입 영상입니다. 포베이 구조고 판상형이죠. 자재들이 좋은 거쓴게 눈에 보였습니다. 전 세대가 남중향과 남서향으로 동간 간격이 넓게 되어 있어서 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101동의 뷰가 막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에어컨 4대와 바닥 포셀린타인 마감 업그레이드를 한 집입니다. 84B타입은 일반 분양 137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 품목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거실, 침실, 주방, 욕실, 기타에 굉장히 많은 기본 제공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센트럴 자이를 품격을 높이는 것 같네요. 발코니 확장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중도금 이자는 별도입니다. 자, 84B타입은 총 1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판상형 포베이 구조고 남동향입니다. 84A와 비교해도 실속 있는 평면입니다. 알파룸과 드레스룸, 공간 옵션, 침실이 다르답니다. 101동과 103동, 104동, 105동, 106동까지 각 2호 라인입니다. 자, 84A 마찬가지로 일부 세대에 다락이 있습니다. 아, 다락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일 겁니다. 애들도 다락을 좋아하죠. 자, 평행 정보는 공급은 33.76평, 전용은 25.69평입니다. 방수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적 세대수 146세대, 현관 구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도 최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는 4억 6,397만 원.
자, 마피가 2002 재즈가가입니다. 앞으로 한 단계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며 정성을 다해 재저가로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대구 센터를 자이 매매 전세 월세 다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리시면 더 높은 가격으로 합니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84B타이 101동의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84B타이 이 집은 스타의 옵션 중 두 개 중이죠. 하나가 선택을 합니다. 무상이죠. 라이트온 패키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밝은 느낌이 나는 색감입니다. 그리고 유상마감 업그레이드 패키지 옵션을 했습니다. 벽체 친환경 시트 판넬과 우물 천장 간접 조명과 벽체 간접 조명 특화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보시면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밝게 아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어우, 색깔이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자, 현관도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파트 딱 들어오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자, 밝은 톤에 스타의 옵션 중 한 개 선택을 했죠. 라이톤 패키지의 색감입니다.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쩐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다른 데 찍을 때 색깔이 틀렸습니다. 불박이장도 굉장히 가지런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 센터르 자이는 굉장히 자세가 좋은 거를 쓴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저 예전에 저 자이 그 남산동 그 아파트에서 봤을 때 저는 인테리어 별로였어요. 그 아파트 지정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야, 센터르 자이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방도 화이트 톤으로 색감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집은 유상 마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복도를 지날 때 팬트리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도 정말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색깔을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에 포세린타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색깔도 밝은데 포세린타인으로 깔으니까 집이 살아나는 것 같네요. 84B타이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창도 하나 더 있는 부분들이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불박이장을 창 쪽으로 하지 마시고 입구 쪽에 그 문 쪽으로 저 불박이장을 슬라이드도 설치해가 하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자, 101동에는 이렇게 뷰가 가리는 게 없습니다. 괜찮죠? 서구를 바라보는 뷰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강 간격이 거리가 넓습니다. 대지가 넓기 때문에 지금 서구에서 아마 제일 큰 대지 면적일 겁니다. 자, 저 공간이 유상 공간 옵션의 침실에 쇼트룸 드레스룸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한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도 괜찮게 잘 드레스 사이즈 있습니다. 자, 파우더 실도 톤이 예쁘니까 다 예뻐 보이네요. 저는 계속 보니까 깔끔한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너무 깔끔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랍장도 이렇게 두부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인류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다양성이 없겠죠. 자, 여기는 감두조명이라든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에 끌 수 있는 거 있고 또 화장실에 또 메인등이 있습니다. 자, 검정 플레임으로 검정으로 포인트가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마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집이라 굉장히 마감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네요. 아빠, 아빠, 이쁩니다. 자, 주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에 D자 형태의 주방이죠. 그 팬트리 공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살짝 주방이 아쉬운 점이 다용도실 옆에 안 붙여져 있고 아까 그 침실에서 발코니 쪽에 그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른 건 다 마음에 듭니다. 자, 앞에 서랍장이 저렇게 되어 있고 자, 엔지니어 스톤의 D자 형태입니다. 자, 벽체 상판 다 엔지니어 스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자이는 굉장히 색깔을 좋은 색깔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칙칙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상부장에 굉장히 길죠. 선언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쪽에는 팬트리 공간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집이 4베이 구조입니다. 4베이 구조. 사부장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다 열어보니까 굉장히 많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정도는 4인 가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엔지니어 스톤 벽체부터 상판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공간이 더 커 보입니다. B타입이 조금은 달라 보이네. 자, 바로 옆에 팬트리 공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했네요.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밝게 느껴집니다. 자, 아트비도 멋지게 디자인화되어 있네요. 대형 타일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안방도 널찍하고, 자, 거실에, 아, 안, 그저 안방에 다용도실을 겸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뷰가 101동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101동 추천해드립니다. 101동 최저가 추천해드립니다. 강추합니다. 야, 뷰가 여기 또 괜찮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집이 12층입니다. 12층의 뷰가 이 정도면 저는 합격합니다. 합격입니다. 저 보십시오. 자, 오늘 비가 오는 와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네요. 자, 지금 마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우물 천장과 간접 조명, 벽체 간접 조명, 특화 조명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LED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원목으로 이 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빠르게. 야, 거실이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막힘이 없는 뷰와 화이트 톤으로 밝은 색감과, 저는 밝은 색깔이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이톤 패키지입니다. 나이트. 자, 천장 보십시오. 밤에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우물 천장 간접 조명과 벽체 간접 조명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지금 낮에도 키니까 선명하게 지금 빛이 보이죠. 조명이 역시 한 큰 획을 끄죠. 자, 이쪽에 세탁실을, 다용도실을 하셔야 됩니다. 자, B타입은 구조가 조금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주방 모든 면에서 괜찮고, 이 부분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뷰도 괜찮고, 101동 뷰도 괜찮죠. 자,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북구 생활권과 서구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위치. 심산동이 확대되면서 서구 원대동까지, 그리고 팔다시장까지 확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불박이장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아, 거실 조명 간지나네요. 라이드 토닉 나은 거 같네요. 주방도 디귿자예요. 엔지니어스 톤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커보이네요.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서대구 센터를 자의가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부동산 물건들 접수 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물건 매매, 전세, 월세 다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최저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 정보도 붙이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지하 2층과 지상 33층이죠. 1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6가구가 되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132실로 구성이 됩니다. 초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서대구 센터를 자이 원대동의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굉장히 크죠. 세대수는 1526세대, 기타 임대 96세대 포함해 총 13개동으로 저층 최고층은 16층과 33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3년 8월, 주차 대수는 1.3대, 1990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은 24ABC 29평, LB 33평, LB 39평, 45평,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구 센터를 자이는 단지 내 넓은 통근거리와 사이사이 비껴 있어서 일주권이 굉장히 좋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무상 기본 제공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리고 확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입지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끝. 다들 아시죠? 북구 침상과 칠성, 고성동까지 대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침산동은 다 대단지가 형성이 되었고 칠성동과 고성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산과 칠성 생활권이 확장되고 있고 자이도 같은 생활권입니다. 북구 침산동의 생활 인프라, 하나로마트, 칠성이마트, 대구은행파크, 야구장, 축구장 등 침산 내거리의 상권과 대구 삼성 창조경제까지 갈 수가 있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서구와 북구의 경계선이라서 서구지만 북구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블 역세권으로 침상 생활권과 앞으로 태평로의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시천대로도 가깝고 중구와 북구의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 생활권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 동성로, 롯데백화점, 시민운동장,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등 중구와 북구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지역으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팔달시장도 인근에 위치하여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대구 중심의 대구역 일대의 신주거타운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태평로 라인과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진산동과 칠성동 생활 인프라 시너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 고성동, 칠성동, 태평로 생활과 동시에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단지 서대구 센터럴 자입니다.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 자, 북구죠. 북구 생활권에 가까이에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이 2만원대가 달성 프로지오 시스테이트와 서대구 센트럴 자이가 제일 큰 단지입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등성이 가득한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비 올 때 진짜 열심히 찍었습니다.